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강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4대 성인 중 소크라테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동방에서 잘 모르고 있지만은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죠? 자, 누굽니까? 공자, 부처, 예수,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공자, 부처, 예수님은 동방의 아들입니다. 우리 동이죽의 피예요. 왜냐고요?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상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군자국에 살고 싶다. 그러면 동이죽이죠. 자, 석가모니는 아예 옥스퍼드 사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동이족 단군의 손이다. 그렇죠? 그럼 예수는 왜 동방의 자손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수메르족 우르에서 나왔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수메르족은 동방에서 온 검은 머리 사람, 우리 동이족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29살까지는 동방의 티벳이나 인도에서 불교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나사렛 예수로 돌아가서 34살쯤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방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 중에서 나사렛 예수님은 그래도 목숨을 걸고 어때요? 정의에 대항했다. 서양 사람들은 합리주의입니다. 개인주의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봐도 목숨을 걸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했죠. 그런데 우리 동방의 피가 흐른 나사렛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왜 소크라테스는 왜 성인이냐?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BC 470년에서 399년 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테네 양심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나중에 소피스트 학자들의 질투를 샀어요. 왜냐하면 소피스트 학자들은 실용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자. 소크라테스는 약간의 이상주의자인 것 같으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테네를 현혹시킨다. 결국은 독배를 마시게 했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렇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내가 달게 받겠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악법도 법은 법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건 악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악법을 좋다는 말이 아니죠?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유추해 보면 그 뒤에는 악법은 고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무조건 그런 말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법도 법이지만은 이 악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고쳐야 될 악법이다. 선한 법으로 백성에게 해당되는 백성을 위한 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답게 철학자답게 철인답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 크산티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성인인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크산티페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세계 3대 악처는 누굽니까? 일단 크산티페를 낀다고 하면 톨스토이의 소피아 부인,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콘스탄제. 여기서 콘스탄제로 치는 사람도 있고 나폴레옹의 조세핀으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크산티페하고 소피아는 여기서 낍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래요. 아무튼 여기다 방점을 찍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 아무튼 왜 악처가 됐느냐? 또 이 크산티페의 악처가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답게 만들었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말한 말이
정말 유명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술에 능하고자 한다면, 마술은 뭡니까? 이거 말맞자입니다. 말맞자. 아, 말맞자예요. 말을 타는데 능하고자 한다면, 막된 말, 길이 안 들은 말, 날뛰는 말을 선택해야 된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막된 말을 다룰 수 있다면, 다른 연우말 타기는 수월하다. 그러면, 막된 악처를 자기가 선택했다면, 일반 여자들은 선택하기 쉽다.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크산티페를 견디면, 어느 천하의 어려운 사람도 내게는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악처의 명을 얻은 크산티페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즘 여성들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천하의 논팽이라고 합니다. 논팽이야, 논팽이. 그러면서 비현실주의자야. 그러면서 무능자예요, 무능. 왜? 돈을 안 벌어오니까 실업자야. 뭐만 살아있다? 주둥이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옷도 대충 입고 한쪽은 자기 신발, 한쪽은 부인 신발, 한쪽은 자기 양말, 한쪽은 부인 양말 신고서 뭐 사색을 한다고 거리를 산책하고 그런 사람하고 현대 여인들이 살까요? 못 살죠? 그러면은 그는 비현실주의자였다. 비현실주의자였다. 그리고 이렇게 유능하고 지혜로운 지적 수준이 높은 소크라테스는 과연 크산티페를 왜 선택했을까? 그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훌륭해서? 미인이라? 뭘까요? 명문가라? 그럴까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산티페라는 여인이 지금 현대 여인과 비교하면 악처라는 것은 너무나 누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여성들이 이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돈도 벌이가 없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한 말만 하고 또 엉뚱한 사람만 어울리면서 자기만 기분 좋아. 왜? 지식 찾는다고. 이상주의자야. 그러면서 매일 빈털털이야. 그러면은 무능하고 논팽이란 소리를 듣기가 딱 알맞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의 역할을 안 한다고 윤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비현실주의자 악처라는 요 크산티페 소피아 콘스탄테 조세핀 말고 우리 동방에는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태공의 마씨 부인. 왜요? 강태공이 돈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어? 그래서 마씨 부인이 매일 가난하니까 피를 먹는 피를 훑어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매일 그거를 빠서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집안이 어때요? 구멍이 났어, 지붕이. 그래서 비가 떨어져. 강태공이 그걸 고칠 생각도 안 해. 가정생활을 돌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 밑에다 돌멩이보다는 좀 큰, 좀 바위보다 작은 그런 돌을 갖다 놨어요. 왜? 물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구멍난 지붕입니다. 그러면 마씨 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능한 남자야. 남편이야. 돈벌이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지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널을 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야. 빨래를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합니까? 강태공은? 매일 가서 낚시질 하는데 그렇다고 고기 잡아서 파는 것도 아니야. 낚시도 일자 낚시입니다. 이렇게 꾸러진 고리가 달려 탁 치면은 물고기가 딸려오는 그런 낚시가 아닙니다. 그냥 일자 낚시야. 고기가 어때요? 이 미끼를 먹어도 다치지 않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강태공의
입장이 아닌 그 마시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한심한 논평이야. 실업자야. 무능한 남편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루는 어떻게 됐냐면 소나기가 막 오르는 거야, 갑자기. 근데 집에다 피를 이렇게 널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가봤더니 피가 다 떠내려갔어.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에 애경사가 있으면 서로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부잣집 영감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그 영감이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마씨 부인이 강태공을 버렸습니다. 그때 때마침 문왕이 강태공을 왕사로 모셨죠. 그러면서 쭉 화려한 행차를 하고 있는데 저기 들녘에서 누군가 피를 훑는 여인이 있더라. 그래서 강태공이 막았습니다. 잠시 멈춰라. 그러니까 행사가 다 행렬이 멈췄죠. 저 여인을 데려고 와봐라. 그러니까 왕사가 탄 행차인데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죠. 마씨 부인이. 자네는 고개 들어서 나를 봐라. 그러니까 마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봤습니다. 명인데 어떻게 해요. 봤더니 누구야? 자기 전 남편이야. 그러니까 아, 이 여인은 부잣집 영감한테 시집갔는데 다시 가난해졌어. 그 여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붙들고 거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강태공을 붙들고 나를 데려가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항아리 했다? 물을 떠와라. 그러니까 좋다고 하고 남편이 데려갈 줄 알고 항아리 했다 물을 이고 왔죠. 그러니까 부어라. 그래서 부었습니다. 담아라. 엎어진 물이 어떻게 담기겠습니까? 그게 뒤범벅이 됐는데 담을 수 없으니까 이 진흙을 퍼담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마씨 부인이 행차를 붙잡고 못 가게 하니까 강태공이 나무에다 마씨 부인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행차는 떠나갔습니다. 그럼 마씨 부인은 이게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큰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죠.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기 싫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돌을 싸서 선왕당에 기초가 된 이 돌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왕당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침을 뱉는데요. 왜? 강태공을 버렸다. 악초다. 근데 우리 강성 강씨족들은 어때요? 그래도 할머니니까 침을 못 뱉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강태공과 문왕과 만나는 관계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런 관계에서 악처가 형성됐는데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지금 현대 여성들이 그런 남자하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악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마씨 부인도. 자, 그러면은 본론은 강태공이 아니라 우리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서 소크라테스니까 다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의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뜻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네가 무지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아는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무지를 알라. 너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다. 그게 지식이다. 지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단 지식의 지평을 넓혀놔야 됩니다. 지식의 지평을 높여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마음을 넓히기 위한 기준, 기초, 그건 뭐냐? 지식이다. 지식이 많아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넓힐 수 있다.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과 마음이 넓은 사람과 똑같다, 동일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넓히기 위한 기초는 지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워라. 뭐를? 지식을. 그래야지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가 나오고 마음과 지식의 지평이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무지를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다 보면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술을 적어도 유단자가 돼보면 겁이 덜컥 납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걸 잘못 써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겁도 있지만 반대로 야 세상에 이렇게 무예를 닦다 정말 고단수로 극한 훈련을 하고 나면 고수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단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단자라고 해서 고약하게 생겼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닦아서 유단자가 됐지만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끝없이 많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지식을 배우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제 예를 들을게요. 제가 기계공고 정밀기계과를 나와서 전혀 다른 문과로 사범대 윤리교육과를 갔어요. 근데 1학년 때 되니까 전혀 낯설은 환경에서 인문계 학생들을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 뭐 논문 그걸 쓰고 졸업했죠. 근데 1학년 때 뭔가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했죠. 근데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4학년 되니까 야, 내가 아는 것은 티끌이다. 대학원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겁이 납니다. 왜냐고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나보다 지식의 지평이 훨씬 높은 굉장히 고단수들이 많겠구나 세상에는. 그래서 중국의 북경대학 교수들은 뭐 검도가 9단씩 되는데 5개 국어를 모국어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많다고 하죠. 이런 것이 덜컥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그때 강성희 박사가 저의 주임 교수였었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독일 미넨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했는데 그분이 나보고 너는 박사 코스 합격이다 그리고 1년 무료다 들어와라. 근데 그때 가장이기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이 그래요. 내 제자 중에서 네가 그래도 박사들 전체 앞에도 네가 제일인 것 같다 그러면서 너는 그럼 박사 취급해준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박사 코스를 밟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게 됐죠. 교사하면서 가장생활하면서. 근데 그분한테 배우면서 서양 철학사와 또 정치학과 미학 이런 걸 배우면서 뭔가 내가 대학원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남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은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사로 6년 만에 부장교사 되고 나중에 학교는 모르겠지만 교수로 합격해서 가려고 하다가 사표를 냈는데 4월 말까지 인수인계가 돼서 못 가고 서울교육문화연구소를 제가 설립했어요. 그러면서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보육사업에 제가 성공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교과서 집필하는 이런 석학들 우리나라 석학들하고 어울리면서 교과서 집필 토론회 또 보건복지와 저출산 초고령화 세미나 또 국방 DTIMS 평가위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기 있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 박사님들 저보다 어리지만은 그런 분들의 학술 발표회나 포럼이나 세미나나 무슨 연구 발표를 하게 되면은 정말 제가 많이 받아들였지만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저 사람들의 지식의 지평은 나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지평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제게 다는 안 되겠죠. 다는 안 되겠지만은 수없이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때 내가 무지하다. 알고 있는 게 이 정도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걸 알게 된 계기가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무지를 아는 지, 나 자신을 아는 지, 내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걸 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배우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배우다 보면 내가 무지하다. 별로 아는 게 없다.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 무지의 질을 다 깨달았다. 다 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무술을 닦는 것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 지식을 쌓아가는 거 똑같다 이거야. 어느 단계 가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요리하는 분들 있죠? 요리를 하다 보면 내가 요리를 잘한다.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대가들이 나오죠? 와, 저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시간에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맛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가. 이 손맛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손맛인데 왜 다를까? 이런 걸 깨닫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무지를 아는 지, 그걸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소크라테스는 성인이죠. 이런 악처가, 어?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크산티페가 하도 잔소리가 심하고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말하면 들들볶아.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물레방아 소리도 자꾸 들으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은 크산테페가 소크라테스 때 물을 뒤집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뒤집어 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벼락이 친 뒤에는 비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리기 마련이다 하고 화를 안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 보면은 크산티페가 악처가 아니라 내가 보면 소크라테스 다운 사람을 만들게 된 중간자,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시 부인 역시 강태공을 더, 강태공이 기다리고 있는 문왕을 평생 기다렸는데 마시 부인 무슨 죄입니까? 강태공을 강태공답게 만드는 거, 그건 누구예요? 그 악처라고 누명을 쓴 악처가 아닌 현처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결국 뭐예요? 지위나 경제나 가장으로서 의무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무능한 가장이야. 형편없는 남편이야. 어? 그런데 이것보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다.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를 찾아서, 암을 찾아서, 지혜를 찾아서 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으로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됐죠? 자, 4대 성인 중에서 전에 말했듯이 공자, 부처, 예수님은 우리 동방의 아들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좀 거리가 멀죠? 하지만 그래도 4대 성인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악처란 소리를 들었는지, 진짜 악천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력자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강태공의 마시 부인이나 소크라테스의 크산티페나 자기 수양하는데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고금동서 예언의 대성인 재림 예수 밀불 공자 같은 그런 분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죠.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그것도 동방의 한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나온대요. 좁혀졌죠? 지금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돈의 시기가 온다고 하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는 혼동의 시기. 그럼 진짜가 누굴까요? 자, 우리가 4대 성인 중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를 알라. 지금의 무지는 뭡니까? 진짜 나타난 진인 성인 재림 예수 밀불 정두룡을 몰라보는 것, 그게 지금의 무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무지를 알아야 될 때입니다. 진짜를 알아볼 때입니다. 하지만 혼돈이라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알아보는 분은 몇 명 없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포인트가 4대 성인 중 소크라테스인데 여러분 어때요? 뭔가 느끼신 게 있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